오늘 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약 성경의 룻기 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반절 말씀 중에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장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한 지 10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자부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 것,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나 베들레헴 지형은 상당히 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이, 내리막길이 많은 곳입니다. 상당히 험한, 어려운 곳.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또 왕으로. 왕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를 왕으로서 길러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전에는 남편 엘리멜렉과 있을 때는 그 양식이 될 줄 몰랐던 사람이 그래서 모압에 내려왔지만 이제 오르바와,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이들이 같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우리가 나오미를 또 성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목회자, 성도들을 양식을 주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성도 성도에게 맞게, 그럼 신앙이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에게 맞게,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에 맞게, 또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완전 성숙한 사람에게 맞게 요리를 해줘. 우리가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 이 오르바와 이 룻이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그냥 육신의 행복, 육신의 풍부만 배웠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와 룻에게 내가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양식을 주셔서 내가 글로 올라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모압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는 육신으로 볼 때 여기에 있는 것이 편하고 너희에게 낫지 않느냐? 내가 나오미가 나이가 먹었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오르바와 롯이 아닙니다. 우리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다시금 나오미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있는 것이 낫다. 두 번째 시험을 냈을 때 오르바는 그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모압 땅에 남았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어떠한 관계를 모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이지만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만나준다는 그런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아까 16절의 말씀에서도 롯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룻이 가는데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다루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머니인데 아까 뭐라죠? 목회자이기도 하고 성령, 성신의 인도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까 오르바도 첫째 면허이지만은 성신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모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복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며느리 롯은 참 나오미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어떤 아까 룻이 가는데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젊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보편 일반적으로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가고자 하는 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죽는 일. 우리의 신앙은 아까 오르바처럼 두 번째 나오미가 시험했을 때 내가 나를 따라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나 룻은 어떤 소망을 봤어요? 나오미가 육신적으로는 늙었지만은 그 하나님, 우리가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을 날로 세웠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할 때, 죽고자 할 때,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욕심, 우리를 말씀으로 죽일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우리 옛사람을 죽이면서 우리 새사람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